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플래티넘 파트너 다우데이터의 리얼타임 건축 시각화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다우데이터 시각화 분야 프로페셔널 서비스팀의 이주환입니다. 오늘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건축 분야에서 어떻게 고객분들이 오토데스크 솔루션들을 활용하여 빠르고 쉽게 시각화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웨비나에서 오토데스크 레빗을 활용한 건축 설계와 기본 렌더링을 소개해드릴 다우데이터의 건축 분야 엔지니어 최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레빗 유저가 사용 가능한 리얼타임 렌더링 프로그램인 트윈모션에 대해 소개해드릴 다우데이터 시각화 엔지니어 신재은입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웨비나의 아젠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데스크 레빗을 활용한 건축 설계와 기본 렌더링을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오토데스크 3ds Max를 활용한 시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트윈모션을 활용한 리얼타임 건축 시각화에 대해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데모까지 자세하게 준비하셨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최효진 대리님, 건축 분야에서 오토데스크 레빗과 시각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저는 먼저 오늘 웨비나의 주제인 건축 시각화에서 건축 설계와 관련된 부분부터 짚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건축 설비 엔지니어를 위한 추천 BIM 워크플로우인데요. 오토데스크 AEC 컬렉션에는 계획 설계부터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각화를 거쳐 공정 관리와 간섭 검토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모두 아우르는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계들 중에 시각화 단계에 관해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시각화 프로그램에는 인프라웍스, 맥스, 그리고 레빗 등이 있는데요. 레빗을 이용한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렌더링이란 3D로 모델링된 건물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시각화 프로세스로 2D 도면에서는 알기 힘든 공간감, 색감, 재질, 빛 등의 정보를 렌더링을 통해 보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3D로 설계와 모델링까지 마친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 전경입니다. 3D 모델링을 통해 공간감을 알 수 있게 됐네요. 여기서 각 요소에 머티리얼을 입히면 색감이나 어떤 재질이 들어가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재질 표현 등은 보기 힘든데요. 그래서 여기에 조명이나 태양 등의 라이트 정보를 추가하고 그림자 위치나 노출값 등까지 조절하면 오전, 오후 등 시간대별 또는 낮과 밤의 건축물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완전한 렌더링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렌더링은 말하자면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설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 내용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건축 설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일반인 클라이언트의 시각적 이해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앞에 도면을 건축 비전공자가 본다면 한눈에 이해하기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이 2D 도면을 3D로 올리고 렌더링까지 완성해 준다면 누가 봐도 쉽게 이 공간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시각적으로 더 높은 이해도가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는 곧 프로젝트 성사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겠죠. 또한 공모전이나 현상 설계 또는 개인이나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비주얼적으로 완성도 높은 렌더링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렌더링 툴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레빗으로도 렌더링이 가능한데요. 다른 렌더링 툴을 쓰지 않고도 레빗 자체 내에서 수행이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BIM 설계를 하고 바로 이어서 렌더링까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레빗으로 설계를 했다면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레빗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자면 레빗에서 뷰 탭을 보시면 그래픽 패널에 렌더라는 기능이 있고 렌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렌더링 창이 뜨고요. 렌더링 기능 창에서는 품질과 출력, 조명, 배경, 그리고 노출값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간단하면서 필수적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이나 장단점이 존재하듯이
레빗 렌더링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장점은 레빗 자체 내에서 수행하는 렌더링이기 때문에 별도의 렌더러 프로그램이나 애드인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모델링을 수정하면 이 부분이 즉각 반영이 됨은 물론이고 렌더된 이미지를 레빗 프로젝트 파일 내에 저장도 가능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렌더링을 한번 실행하게 되면 렌더링 되는 동안에는 모델링 수정이 불가능한데요. 재질이나 조명을 바꾼다든지 데코레이션이나 안투라지 등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면 렌더링이 종료된 후 혹은 렌더링이 중지된 이후에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기능 작업 자체는 간단한 데에 비해 렌더링이 실행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요. 드래프팅 같은 낮은 퀄리티의 렌더링은 금방 끝나는 편이지만 이마저도 다수의 조경이 있거나 조명이 많고 다양하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규모가 큰 건물, 용량이 큰 파일일수록 당연히 더긴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또한 라이브러리 에셋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객체 요소 하나하나마다 모델링 배치가 필요하고 각 요소를 넣을 때마다 당연히 파일 용량은 점점 증가되겠죠. 여기까지 레빗 렌더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려 봤고요. 여기 제가 렌더링을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1과 2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1은 완벽한 BIM 설계가 완성되어 있는 건축물이고, 프로젝트 2는 2층짜리 주택 건축물인데요. 여기 이두 프로젝트를 레빗 기본 렌더를 이용해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스트럭처와 MEP 등 모든 BIM 설계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일 용량도 크고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돌릴 때 조금 버벅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부는 이렇게 가장 오른쪽 이미지가 렌더링 완성본이 되겠습니다. 내부와 외부 컬러는 노란색으로 맞춰져 있고요. 렌더링 이미지는 이 정도 퀄리티로 나왔네요. 외부에 비해 내부 이미지가 조금 아쉬운 편이라서 추가적으로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렌더링을 하고 싶지만 이미 파일 용량이 크기 때문에 모델 요소 하나하나를 추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는 첫 번째 프로젝트보다 더 다양한 재질과 데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료된 모델을 렌더링한 이미지인데요. 보시면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고품질의 최종 품질 렌더링을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사실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더 나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부 전경도 보면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구현이 되기는 하지만 자연스러움은 조금 부족한 것 같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퀄리티의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렌더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3ds Max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Max를 이용한 시각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3ds Max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s Max의 경우 시각화를 고려하는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전통의 시각화 전문 솔루션 중 하나일 텐데요. 특히 레빗이 포함된 AC 컬렉션 제품군에 3ds Max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AC 컬렉션을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이 레빗뿐만 아니라 컬렉션 제품으로 설계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시각화를 위한 기초부터 최고 전문가 수준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ds Max를 잘 다루게 되신다면 앞서 최효진 대리님이 말씀해주신 시각화 데이터 제작에 있어서 3ds Max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최고의 퀄리티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시각화 프로젝트가 3ds Max를 활용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반적인 시각화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레빗을 포함한 다양한 툴에서 설계한 3D 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렌더링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3ds Max에서 아놀드 등의 오프라인 렌더러를 사용해서 렌더링을 진행하는 프리 렌더링 방식이 있고요. 뒤에 설명드릴 트윈 모션, 그리고 게임 엔진을 포함한 리얼타임 렌더링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얼타임 렌더러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맥스가 프리 렌더러를 위한 그런 툴만으로 한정되어지지 않고 리얼타임 렌더링 작업 과정에서도 시각화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시각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부분으로 3DS Max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시각화 툴의 경우에는 시각화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툴이기 때문에 시각화를 위한 외형 정보를 제외하고는 설계 시 적용된 데이터가 대부분 사라지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설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폴리곤 형태로 변환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3DS Max는 또 커다란 장점이 존재합니다. 3DS Max는 유틸성이 굉장히 뛰어난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있건 대부분의 데이터를 Max가 알아서 읽고 시각화에 용이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현존하는 대부분의 3D 데이터를 읽고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각화뿐만 아니라 STL 형식으로 출력하여 3D 프린팅에 활용하는 등 시각화 관련한 모든 작업을 업계 최고의 도구로 편집하고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맥스를 이용한 시각화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3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모델링하는 파트입니다. 우선 기존 제작된 설계 데이터를 불러와서 시각화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앞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맥스의 뛰어난 유틸성으로 인해 큰 어려움 없이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맥스의 모델링 도구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위한 최적화 작업과 디테일 모델 수정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후 각 재질에 맞게 사실적인 재질을 설정합니다. 특히 레빗 등의 오토데스크 제품으로 설계 작업을 하셨다면 맥스에서 손쉽게 재질도 컨버팅 하실 수 있는 점을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진행합니다. 문 열림, 닫힘 등의 이런 단순한 애니메이션 추가부터 분해 조립을 이용한 건축 공정 애니메이션, 형태 교체 애니메이션까지 3DS Max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정교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설계 프로그램에서 미처 작업하지 못했던 애니메이션 요소와 함께 에셋 간의 상호작용을 3DS Max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업된 데이터를 조명과 카메라를 설정하고 렌더링하면 됩니다. 저도 레빗의 두 가지 프로젝트를 Max와 아넬로를 이용해서 렌더링 해봤는데요. 레빗의 프로젝트를 렌더링하는 작업 과정에서 Max를 이용하여 데이터 수정 및 편집에 있어서 매우 정교한 부분까지 접근이 가능했고 아놀드를 통하여 고품질의 렌더링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렌더링 자체는 컴퓨터가 계산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몇 가지 사전 설정만 준비해 놓는다면 어렵지 않게 렌더링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DS Max로 할 수 있는 조금 더 정교한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면 10단계 정도의 과정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각화에 본격적인 관심이 생기신다면 해당 부분을 모두 고려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익히는 데 있어서 학습 곡선이 가파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고 제작 수준의 정교한 시각화 작업보다는 퀄리티를 보장하면서 손쉽게 빠른 시각화를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렌더링은 에셋을 준비하는 시간과 실제 렌더링에 걸리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설계 파일을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추세지만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학습 곡선이 높은 작업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들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오토데스크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토데스크 레빗용 트윈모션입니다. 트윈모션은 앞서 말씀하신 3DX Max에 렌더링 진입 장벽이 높다는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건축용 리얼타임 렌더링 프로그램인데요. 손쉽게 스토리텔링과 고품질 시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얼타임이란 프리렌더링인 3DX Max와 다르게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수정한 결과물을 뷰포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쉽게 렌더링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레빗 사용자들은 트윈모션을 이용하면 기존의 방식보다 렌더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더욱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레빗용 트윈모션은 오토데스크와 에픽게임즈의 협업으로 2022년도 9월에 출시가 되었고 레빗 2023.1 버전 업데이트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레빗 사용자들을 위한 상업용 버전의 트윈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트윈모션 상업용 버전과 기능 면에서 비교해 보면 일부 클라우드 기능이 제한되는 것 외에는 모두 동일합니다. 오토데스크 레빗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웨비나가 끝나고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트윈모션을 이용한 시각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대부분 건축 설계 레빗을 쓰고 계실 텐데요. 레빗을 포함한 3D CAD 및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설계한 데이터를 변환 없이 트윈모션으로 바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가져온 다음에는 트윈모션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고품질 시각화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리렌더링 방식의 경우 아웃풋을 보려면 렌더링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옵션 값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만큼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트윈모션은 불러온 건축 프로젝트를 뷰포트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렌더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옵션 값을 추측하거나 장면이 렌더링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요 CAD, BIM 모델링 앱을 지원하기 때문에 레빗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모델링된 파일을 별도의 변환 작업 없이 트윈모션에 가져와서 렌더링할 수가 있습니다. 트윈모션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는 고품질 에셋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약만개 이상의 고품질 에셋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모델링하거나 외부 소스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트윈모션 에셋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 프로젝트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공정 단계 또는 계절 변화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트윈모션의 스토리텔링 도구를 이용하면 공정 시뮬레이션, 계절 및 날씨 변화 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링 아웃풋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리 렌더링 툴만 사용한다면 저희는 렌더링한 결과물을 이미지 또는 동영상으로만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실시간 렌더링인 트윈모션에서는 이미지 동영상은 물론이고 EXE 실행 파일로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트윈모션이 설치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실행 파일을 보내주면 렌더링된 데이터를 3D 파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회전하거나 확대하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계절 변화 애니메이션, 공정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이나 EXE 파일로 저장해서 쉽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트윈모션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부터 트윈모션을 이용한 실시간 렌더링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제 레빗 화면에 아까 보신 첫 번째 프로젝트를 띄워놓은 화면입니다. 레빗용 트윈모션을 설치하시면 레빗 탭에 트윈모션 버튼이 추가가 되고 트윈모션에서 열기를 클릭해서 레빗 데이터를 트윈모션에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불러오기 옵션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옵션 선택을 통해서 저희는 계층 구조 유지 옵션을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옵션을 통해서 레빗의 트리 구조를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이는 이 라이트 옵션을 통해서 레빗의 조명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 프로세스 창이 뜨면서 완료가 되고 지금 보시는 거랑 같이 모델이 열리게 됩니다. 잘 불러왔는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거나 회전해서 봤을 때에는 모델은 잘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여기 있는 씬 그래프를 확인을 해봐도 저희 아까 계층 구조 유지 옵션을 통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포이드를 한번 찍어서 재질도 확인해 보면 매핑도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조명도 잘 불러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실내 보면 저희 아까 라이트 소스 그대로 가져오겠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 불러와졌고요. 레빗 파일이 수정되면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빗 파일 수정되면 트윈모션에 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레빗 파일 열었기 때문에 레빗이라고 써져 있고
하단에 레빗 파일 명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서로서로 링크가 잘 걸려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레빗 모델이 저희가 수정이 됐다면 레빗 창에서 직접 링크 동기화 버튼을 눌러서 트윈모션에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한 다음에 트윈모션 창으로 넘어오면 실시간으로 수정 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메스 없이 건물만 렌더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네, 메스 없이 건물만 렌더링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불러온 오브젝트 중에 저희 불필요한 거는 선택하고 삭제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삭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도 다 한번 선택해서 지워볼게요. 네, 불필요한 부분은 다 지운 상태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외벽 재질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제가 편집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트윈모션 에셋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화살표 눌러보게 되면 라이브러리 창이 뜨고요. 그래서 여러 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희는 머티리얼에서 이제 메탈 재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조금 골드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우선 미리 보기를 마우스를 올려서 한번 확인해볼 거고요. 그래서 격자 무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알루미늄 패널이라는 이 재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넣은 다음에 컬러가 조금 제가 표현하려는 컬러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리플렉션 값도 높여서 이제 조금 더 빛이 나게 반사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수정을 해보기 위해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더 격자 무늬도 조금 작게 들어가 있어서 스케일을 좀 높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가 이게 사선 방향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더보기를 눌러서 회전을 45도로 주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테일하게 매핑 수정이 가능하고요. 매핑 준 다음에는 뭐 XY축 이동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외벽 재질 편집은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봤고 실내로 재질 편집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작업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제 여러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장면을 다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면 생성이 가능합니다. 더 클릭클릭해서 원하는 화면으로 바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가 너무 밝은 것 같은데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나요? 네, 물론 가능하고요. 저희 아까 처음에 불러오기 옵션에서 라이트 소스를 그대로 불러왔었죠. 그래서 라이트 소스를 지금처럼 원하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뭐 꺼짐, 켜짐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는 싱그래프에서 라이트만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강도도 한 번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네, 나머지 인테리어 부분 재질도 저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바깥에 있는 부분은 글래스 재질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플라스틱 재질을 데스크 부분에 넣어줄게요. 더 넣은 다음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리플렉션이나 색상 편집해서 저희가 원하는 재질로 얼마든지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물 재질도 저희가 넣어볼 수가 있는데요. 바닥에 있는 부분은 이제 울 카페트라는 재질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스케일을 높여보게 되면 이제 실제로 범프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자 부분도 메쉬 재질 넣어주게 되면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의자처럼 이제 재질을 더 사실적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니터나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레빗에서 불러온 거에다가 재질을 넣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 에셋을 삽입을 해볼게요. 맥북이랑 헤드셋을 저는 넣어줬고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에셋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소스를 찾거나 모델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조명 부분은 이제 껍데기도 같이 불러왔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해서 스포이드로 찍은 다음에 이제 원하는 대로 컬러나 반사도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저희가 조경을 조금 이제 편집을 해볼게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자동차 삭제하고요. 그리고 트윈모션 라이브러리에 있는 차량을 드래그해서 간편하게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있는 에셋이 많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간편하게 삽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부분 보시면 지금 회색으로 뜨는데 이런 잔디 같은 재질도 찾아서 그라운드에 입혀주실 수가 있고 나무도 물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에셋이 있어서 되게 편리하네요. 그런데 수목을 한 번에 많이 심기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트윈모션에서는 저희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식생 페인트에다가 저희가 한 번에 이제 삽입할 나무들을 드래그해서 넣어주고 실제로 페인트 칠하듯이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지나가 주게 되면 이제 나무가 지나간 자리에 한 번에 이렇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생 스캐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잔디 같은 거를 나무 넣듯이 저희가 넣어주고 싶은 거를 드래그해서 추가를 하고 페인트 통을 눌러서 클릭클릭하게 되면 잔디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심어지게 됩니다. 더 가까이 확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사람 크기에 비해서 잔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세팅에 들어가서 크기를 조금 작게 조절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 잔디 불필요한 부분에 심어졌으면 이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또 지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나 재질은 대략적으로 맞춰봤고요. 전체적으로 좀 어둡기 때문에 환경과 라이팅 세팅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로케이션 누르면 왼쪽 하단에 그 지도가 뜨는데 오픈스트리트맵 기반이고요. 저는 서울에 지금 있기 때문에 서울을 검색해서 현재 위치 기반의 라이팅을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온 다음에 시간이나 날짜를 통해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방위각을 조절해서도 이제 그림자의 위치라든지 또는 이제 라이팅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팅으로 넘어오게 되면 노출이라고 첫 번째 있는데요. 노출값 조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밝기를 이제 살짝만 어둡게 낮춰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낮 배경이기 때문에 해의 강도나 또는 앰비언트, 이 그림자 강도도 이제 세밀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는 HDRI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백드롭 HDRI를 선택을 하면 이제 반구 같은 게 한번 생겼죠. 360도 이미지 기반 라이팅이고요. 이것도 트윈모션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라면 외부에서 소스를 다운받아야 되지만 이미 에셋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간편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 강도라든지 회전값을 조절해서 아까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빛의 양이라든지 또는 그림자 이제 각도, 위치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더 환경 크기도 전체적으로 저희 슬라이드 바를 조절해서 이제 보면서 조절하면 이제 훨씬 빠르게 세팅이 가능하고 이제 높낮이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작업하는 프로세스를 쭉 보여드렸는데 저는 완성된 파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제가 작업을 추가해서 이제 완성한 파일이고요. 이 내부도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제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가구 배치, 재질도 다 들어가 있죠.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렌더링 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컨셉을 정해놓고 렌더링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업 시간만 계산을 해보면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정말 빠르게 렌더링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을 통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렌더링해서 내보낼 이미지 샷을 찍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렌더링 샷도 다 완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제 비디오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장면을 연결되게 비디오로 생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장면을 캡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나올 장면을 캡처를 합니다.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돼서 비디오가 생성이 되죠.
혹시 속도를 조금만 더 빠르게 조절할 수 있나요? 네, 속도 조절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시간 초가 10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좀 단축시키게 되면 더 빨리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윈모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스토리텔링 기능인데요. 네, 계절 변화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 마지막에 날씨를 이제 계절은 겨울로, 그리고 눈이 오는 날씨로 변경을 한번 해보았고요. 다시 영상을 재생을 해보게 되면 이제 봄에 화창한 날씨에서 끝으로 갈수록 이제 눈이 오는 이제 겨울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초 만에 간단하게 이제 계절이 변화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렌더링을 돌리기 전에 렌더링 옵션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내보낼 이미지 샷에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옵션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포맷 부분 보시면 이제 아웃풋 크기 눌렀을 때 얘는 상업용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 다양한 아웃풋 크기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카메라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장면이 너무 왜곡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초점 거리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가서 저희는 실제로 이렇게 스크롤 쭉 당겨서 뒤로 가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왜곡된 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부분 보면 이제 샘플 값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패스트레이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지금은 끄고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GI라든지 이제 섀도우 거리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렌더링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섀도우 값에 따라서 섀도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포트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한번 내보내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내보낼 이미지를 아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할 거고요. 영상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익스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장된 이미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우선 처음으로 보시는 거는 1층 내부고요. 그리고 외부 전경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렌더링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렌더링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네, 렌더링 시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해상도를 8K로 설정을 했는데 이제 이미지 한 장당 한 1분 안쪽으로 다 렌더링이 됐어요. 렌더링한 3D 파일을 보려면 트윈모션을 꼭 설치해야 되나요? 아니요. 트윈모션을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도 이 렌더링 파일을 볼수 있게끔 EXE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EXE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저희 프레젠테이션 생성을 누르고 아까 만들어놨던 이미지를 간편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생성 벌써 완료가 됐고요. 익스포트 할 때만 저희가 내보낼 거 선택하고 다시 익스포트 하게 되면 윈도우 탐색기 열어서 봤을 때 이렇게 실행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EXE 파일을 실행해서 이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열었을 때는 저희 아까 작업하던 트윈모션 창이랑 다를 게 없이 이 재질이라든지 뭐 라이브러리 다 깨지는 거 없이 잘 들어가 있고요. 화면 이동이나 회전하는 데 딜레이가 전혀 없네요. 혹시 트윈모션으로 공정 시뮬레이션도 가능할까요? 네, 트윈모션으로 저희 공정 시뮬레이션 당연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완성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와 같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 단계에 따라서 어떤 건축이 진행이 되는지 이제 프로세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간편하게 공정 시뮬레이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기능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고 또는
저희 예정되어 있는 트윈모션 교육을 참석해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건축 프로젝트 렌더링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익스테리어를 보시면 이 레빗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렌더링이 완료가 됐고, 인테리어 부분은 레빗 기본 렌더링과 비교해 보면 현재는 기본 렌더링 이미지인데 트윈모션을 통해서 이렇게 고퀄리티 이미지로 렌더링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솔루션에 3ds Max와 트윈모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솔루션을 활용한 건축 시각화에 대해 어떻게 보셨나요? 기존의 렌더링 툴로는 3ds Max만 알고 있었는데 트윈모션이 레빗으로 들어왔다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정교한 작업을 통해 고퀄리티의 렌더링을 할 때는 3ds Max를, 단시간에 빠르고 쉬운 렌더링과 다양한 에셋이 필요할 때에는 트윈모션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레빗, 3ds Max, 트윈모션을 모두 사용하시려면 AC 컬렉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다우 데이터에서는 3ds Max와 트윈모션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도 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를 찾으시려면 포털 사이트에 다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토데스크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기술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설문 이벤트가 두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다우데이터 리얼타임 건축 시각화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